안녕하세요, 신쿡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재료로만 요리를 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한 재료로 간단하고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인데요. 여러분 다들 콘치즈 좋아하시죠? 콘치즈와 피자가 만났다. 그러니까 콘치즈는 원래 마요네즈, 버터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게 안 들어가고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서 이제 떠먹는 피자. 다들 아시죠? 떠먹는 피자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단 4가지 재료로만 간단하게 실패할 일 전혀 없는 떠먹는 콘치즈 피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옥수수, 치즈, 토마토 소스, 햄. 준비한 햄 중에 3분의 1은 남겨놓고 나머지 한 3분의 2는 옥수수 크기만큼 다져놨거든요. 따로 뺀 거는 이거는 토핑용으로 조금 큼지막하게 좀 큼직큼직하게, 이건 토핑용이에요. 요정도 크기. 볼에 물기 뺀 콩옥수수, 토마토 소스, 다진 햄. 여기에 양파나 야채 같은 거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오늘은 햄하고 옥수수만 넣고요. 잘 섞어주세요. 끝! 약불로 예열한 팬에 섞어준 거를 올려놓고요. 기름은 따로 안 두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위에 또 피자니까 치즈를 뿌릴 거잖아요. 치즈에서 이제 기름이 좀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기름은 따로 안 두르셔도 됩니다. 만약에 팬이 코팅이 좀 안 된 거면 살짝 두르시는데 코팅이 어느 정도 된 거다 하면은 안 두르시면 돼요. 토핑용 몇 개 올려주고 어차피 토핑용을 좀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불은 계속 약불에서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치즈를 듬뿍. 저는 치즈를 좋아해서 치즈를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치즈는 뭐 좋아하는 만큼. 근데 콘치즈인데 당연히 치즈가, 옥수수와 치즈가 주인공이겠죠? 저는 이런 팬을 사용해가지고 토치로 하는데 토치가 없거나 아니면 일반 프라이팬으로 할 경우에는 그냥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토치로 위에서는 토치로 치즈를 녹이고 밑에서는 약불로 이제 녹여주는 거죠. 자, 햄 토핑을 하는 걸 깜빡했네요. 햄 토핑도 좀 해주고 햄 토핑을 밑에다 또 했는데 위에다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햄을 그냥 많이 먹고 싶어서 위에도 넣고 밑에도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뚜껑을 닫고 치즈가 녹으면 그때 이제 완성된 거니까 치즈만 녹으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팬이 아니나 토치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뚜껑을 닫아주시면 돼요. 초간단 콘치즈 피자 완성됐습니다. 치즈 보이세요? 늘어나는 거? 아, 까워. 오늘도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단 4가지 재료로만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간식을 만들 수 있다니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에 양파나 아니면 버섯 종류 이런 야채 같은 거 더 추가해서 드실 분들은 더 그렇게 드셔도 되고 아이들이랑 만약에 간식 대용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하면은 꼭 야채 같은 거 추가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같이 만들 때는 또 불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이런 팬 종류 안 쓰셔도 되고 전자레인지로 더욱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팬을 처음 해가지고 이제 써보고 싶으니까 오늘은 이렇게 했고요. 전자레인지로 더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만드시면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토마토 소스를 이제 스파게티 소스로 썼는데 토마토 소스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케첩으로 대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케첩으로 할 경우에는 꼭 프라이팬으로 하셔야 돼요. 전자레인지 안 됩니다. 케첩을 충분히 먼저 볶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랑 섞어야 돼요. 케첩 먼저 충분히 볶으면은 이제 약간 걸쭉해지면서 신맛이 다 날아가고 이제 단맛이랑 이제 토마토 소스 맛이랑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니까 케첩 대용으로도 이렇게 만드시면은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네 가지 재료로만 만드는 초간단 실패할 일 없는 떠먹는 콘치즈 피자 만들어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봐요. 안녕!